안녕하세요, 김보탭입니다. 오늘 가져온 무기는 쇼킹 AAA라는 전설 무기고요. 요거는 이제 세례받은 무기인데 액션 스킬 종료 후 짧은 시간 동안 무기 데미지가 100% 증가합니다. 쇼킹 AAA. 뭐 근접 공격하게끔 생겼죠. 앞에 칼 달리고 권총인데 데미지가 이제 644 곱하기 2, 명중률 80%, 조작성 84%, 재장전 시간 1.5초. 엄청 빠릅니다. 발사 속도가 초당 13.95발. 뭐, 아, 9발이니까 14발이죠, 거의. 근데 탄창 용량은 9발밖에 안 되고. 그다음에 이 특성을, 총의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 잠깐, 리튬이잖아. 리튬. 전기 관련, 예. 초당 642 데미지가 있고 83% 확률입니다. 거의 뭐, 와, 83% 확률이면 어마어마하죠. 보통 뭐 10에서 20% 붙는데. 그다음에 플러스 15% 무기 발사 속도가 붙고 40% 근접 공격 데미지. 그다음에 실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오, 일단은 뭐 설명으로만 봐서는, 근데 기본 데미지가 좀 약하네. 644면 12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일단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쇼킹 AAA. 오, 오, 준수합니다 데미지. 어?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요? 오, 나쁘지 않은데? 아빠리라는 게좀 점사로 나가는구나. 점사. 점사에서 점사밖에 안 됩니다. 몇 발씩 나가나? 10발. 3발씩 나가는 것 같은데? 아, 3발씩 나가는구나. 액션 스킬 쓰고 나서 근접 공격이. 액션 스킬 사용 후 무기 데미지가 100%. 와.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이거는 액션 스킬 사용해 준 다음에 이렇게. 와, 배들스. 준수한 편이네요, 권총치고는. 점사라서 뭐 순식간에 총을 다 쏘는 스타일은 아니고. 근데 전기 데미지인데 그 기본 데미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센것 같아요. 기본 데미지가 요 정도 되는 것들 보면은 몹을 못 잡거든요. 피가 안 따라서. 근데 요거는 그리고 이제 액션 스킬 사용하고 다시 한번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액션 스킬 종료 짧은 시간 동안 데미지가 100% 증가합니다. 뭐 특별하게 뭐 시간 초는 설명을 안 해놨네요. 모양은 이렇고요. 쇼킹 AA 쇼킹합니다. 총 괜찮네요. 달사 무기 잘안 사용 안 하게 되는데. 달사 무기 치고는 준수합니다. 쇼킹 AA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AAA 전설 무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